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좋은 그것이 때로는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좋다, 강원도. 풍경이 좋네요. 안개도 많이 켰고.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이 딱 그런 날. 왜 그래? 차가 안 가? 차가 안 가는데요? 핸들이 돌아요. 그토록 운치 있던 새벽비가 복병이 됐습니다. 예? 길 얼른 보도록 하시죠. 아, 반들반들 하다니 걸어서 돈 못 간대.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가다 지금 내려왔다니까요. 우리 가요. 쭉쭉쭉쭉쭉 내려가 그냥. 아저씨 그 신집에 절대 못 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차 절대 못 들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세상사.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죠. 하나, 살얼음이라고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트인데 이거? 완전히? 잠깐만. 어디, 감독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세상 뒤로 하고 은둔하는 이 찾으러 왔다가 도리어 은둔하게 될 판. 그 사나이를 꼭 만나야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정선 수륙골로 갑니다. 강원도에서는 눈보다 더 무서운 게 새벽비라는 걸 오늘에야 알았답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잡아줄 수 있는 소지가 아니에요. 나 좀 잡아줘. 벌써 한 시간 넘게 빙판길과 사투 중 포기하려던 찰나 그를 만났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예. 길이 너무 미끄럽네요. 아유, 많이 미끄럽죠. 빙판길 되면 못 나가시겠는데요? 못 나가요. 완전 고립이네요. 그럼 고립이죠. 아우,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여긴 안 미끄러워요. 일로 와요. 완전 고립이라 믿었던 날 찾아온 반가운 손님. 한겨울에 수륙골 사는 도낚시를 만나려면 최소 살얼음 빙판길은 감당해내야 이 집 문턱이라도 넘어볼 수 있답니다. 무청 시래기가 바람결에 춤을 추는 이 집은 100년도 더 된 흙집. 그냥 보기에도 신기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산에 빈집이 있길래 내가 따왔지, 이거를. 이게 약이 좋거든. 아, 이게 약으로 써요? 이게 약으로 쓰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한여름에 따가도 이 안에 벌이 가득 차있고 동벌기가 딱 차있다면은 이게 1200만원 가는 거야, 이게. 말벌집도 산 아래 흙집에서는 고급 인테리어라는데 힘들게 찾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려나요? 이건 뭐예요? 이게 산에 가서 짓는 주루먹. 예? 주루먹. 주루먹이요? 네. 옛날에 이거 뭐 이 주루먹이라고 불렀죠, 이거를. 그런데 주루먹보다 눈에 더 들어오는 건 초록초록 청테이프. 옷은 또 왜 이렇게 테이프가 많아요? 아, 이게 산에 당연히 가스에 찔려가지고 이게 다 째져갖고. 네. 털이가 나니 못해. 우리 털이 나오니까 늘 테이프를 막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얼굴 보러 왔다고 저 산이 내려준 훈장 같은 거랍니다. 계급장을 다진다면 대령도 넘어. 대령도 넘어. 오늘도 그 훈장 하나 더 하러 가는 길. 아이, 산에 뭐... 원래 산이라고 해도 길은 있는 법인데 이 산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경사가요. 아, 경사가 이게 뭐예요? 빙창가 패도 당기는데 이런데요 뭐. 평지야. 무슨 빙창 뭐요? 고속도로. 네? 빙창. 네. 돌을 병창이라 하는 거야. 아.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병창이라 하는 거야. 네. 그 병창 깔패도 억지로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데 이런 데는 거다 비교하면 평지지.
직벽에 가까운 오르막을 고속도로라 우기는 진정한 산중 고수. 여기 당마가 있는데요. 이리 와봐요. 아, 당마요? 아, 이게 그 약줄기거든.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에도 뭔가 찾아내긴 찾아낸 모양입니다. 이걸 쭉 따라가면은 이 땅에 가서 백인대가 있다고. 여기 가면 여기 이 줄기가 이렇게 따라서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잎도 없는 줄기 하나를 보고 뿌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베테랑 약초꾼. 이게 단풍마라. 이게. 그에겐 겨울 산도 캐낼 것 많은 금광입니다. 많이 먹으면 아까우니까 조금만 이걸 한번. 너무 조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많이 좀 아까워서 안 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의 맛. 아이고, 맛은 없어. 번째 쓴 게 약이거든. 이렇게잖아, 여봐. 오, 이거 신맛단데요, 거의? 아, 이렇게잖아. 이 약초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이거를 삶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는 거. 아, 그래요? 어, 피를 맑게 해주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거라. 아버지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니, 네, 계속 이거 삶아 먹는데. 계속 먹어. 아버지 피 맑아졌어요? 내가 맑아졌겠지. 내가 한번 심근경색 시술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죽고 이래 사는 거 보면 맑아져서 말짱하게 살고 있거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괴력의 소유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오유 아버지,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걸 가져가야지. 뭐라 한 번. 누가 봐도 그는 현재 시점으로 흰머리가 무색한 산골의 천하장사. 경쟁자는 따로 있답니다. 이방기는 이보다 더 큰 것도 미고 다녔잖아. 그 목봉 체조를 그 큰 걸 하더라고. 아, 씨름 선수 이방기요? 어, 씨름 선수 이방기. 근데 우리는 걷다 때문에 이해는 그 뭐야. 이거 절가심마도 못한 걸 뭐. 이방기 생각하고 다니게 절가심마도 철사만도 못한 이 가벼운 걸 이고 지고 내려가는 데에는 다 큰 그림이 있지요. 이게 내 재산. 왜요? 뭐가 재산? 낭구. 낭구. 낭구가 뭐예요? 이게 낭구야. 나 이거 힘이 들어 못 패는데 좀 한번 패봐. 제가요? 나 힘이 들어 그래.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환갑 너무 너른이 이고 왔는데 못 팬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도끼 하나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 들어가는 거야. 제가 쪼겠습니다. 어? 제가 쪼겠습니다. 제가 쪼겠습니다. 아, 알았어. 같이 팬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도끼를 한번 찍으면 되는데 난 일로 몇천 번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지. 도끼질 한 번에 망치질은? 하나, 둘, 셋. 도낚시 말이 하나 그른 게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 세경 받으러 가도 되겠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덕분에 장작 산이 쌓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씩 준다니 내가 구해가지고. 아, 150점이요? 그럼. 야, 이 돈 드는 거 아니까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은데. 낭구는 나무를 이르는 정선 사투리. 이 낭구가 겨울 산골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도낚시를 품어준답니다. 겨울이면 이 아궁이에 불 지피고 흙집에 산 지도 벌써 9년. 사실 산중에 처음 들어올 때는 죽기를 각오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심근경색이 그로 다 죽은 게 병원에 가니까 너로 어떻게 이렇도록 있었느냐고. 나 다 죽었댔어. 다 죽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다니까. 그 죽을 팔자가 아니었었던가 보지. 살 팔자니까 살아있겠지. 옷을 좀 씌웠는데 와보니까 좋네. 아주 여기가.
아,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이러면 좋은 거지. 그 뭐 다른 게 좋은 게가 있어. 아픈 거 많이 나았고 뭐 이러니까 또 좋은 거지. 이렇게 웃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감당 못할 큰 불 같던 고갯길 넘을 때는 말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갯길